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2019 청원생명축제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오늘 CJB 8시 뉴스는 이곳 청원생명축제 현장, 주제공연 퍼레이드를 형상화한 신랑신부 꽃탑 앞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2019 청원생명축제는 단순히 농특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2019 청원 생명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페이프 대신 가래떡을 커팅한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작년에는 너무나 진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너무나 성공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좋은 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행사장 곳곳에서 퍼레이드와 공연들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면 형형색색 각가지 꽃들로 채워진 식물관이 관람객을 유혹합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축제로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구마 캐기와 승마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푹 빠져들었고 어른들은 잘 꾸며진 야외 꽃밭에서 가을의 추억을 남겨갑니다. 어르신들은 의료진을 통해 무료로 건강까지 챙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100여 곳에 가까운 농특산물 판매장.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입장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믿고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시중보다 15% 저렴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고구마 구매해 주세요. 관람객들의 손엔 청원 생명쌀과 고구마, 아로니아 등 각가지 농산물들이 가득 담겼습니다. 아, 좀 좋아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유기농이 막 농약을 안 치고 한 게 많으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2019 청원 생명축제는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